제가 자해한 거예요. 거기 흉하시죠? 제가 봐도 그래. 오늘은 무기력함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읽기는 좀 그런가? 화면에 담기긴 해야 되니까. 일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데 몇 년 동안 하면서 돈이 막 엄청 많이 모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낭비도 좀 하고 했었어서 그런가 돈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근데 일도 솔직히 재밌지도 않고 재미로 일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원하는 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욕만 먹고 희망도 없고 이대로 나이만 먹는 것 같고 다른 일 알아보기에는 몸도 성하지 않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몸살이 또 나다 보니까 약한 소리를 하게 되네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맨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종종 가끔이라도 너무 일하기 싫고 자다가 일어나면 다음날 회사 가기 너무 싫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하다가도 일하기 싫다. 이게 우울증인지 무기력함인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보람이 없어서 그런가 부담이 없어서 그런가 돈만 많이 벌면 좀 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도 없고 돈만 보내 바빠서 또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이 올까요?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많아지면 지금보다 생활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밖에 나가서 산책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공황장애라든지. 네, 이제 사람들은 다 배불러 사는 소리다. 그만큼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 약간 무기력한 거를 게으르다고 하고 이해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정신과 가봐라. 우울증 아니냐 그런 얘기 쉽게 하시니까 힘들고 남들이 한심하게 볼 수 있고 다 아는데 진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몸살 감기도 같이 와가지고 더 그런 걸 수 있는데 뒤숭숭하고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가끔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는데 남들한테 티내면 그래도 한심하게 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밖에 나가는 거 참 대단하다. 나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좀 위로랑 위안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제가 항상 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게 우울증이 특히 심했을 때 진짜 심할 때는 막 죽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악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나쁜 말 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세상은 참 냉혹하구나. 그래서 뭐든 자살도 하고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닐까요? 딱쟁이 앉은 거 봐. 더러워.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요새 우울하고 자주 울었어서 머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안 좋고 네, 회사를 가는데 너무 싫어. 오늘이야 지금 수요일인가? 그쵸, 수요일이죠. 아닌가? 화요일 맞네. 12시 지나면 수요일. 그러면 목, 그러면 3일만 또 일하면 쉬잖아요. 근데도 가기 싫어. 돈 많이 벌고 싶은데도 회사는 가기 싫은 모습. 열심히 해야 많이 벌리는데 열심히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출근할 때마다 지옥 같고 나가기 싫고. 제가 만성 우울증이라 맨날 자해하고 이랬었을 때는 근데 당연하다 느꼈는데 이제 행복해지고 싶다 생각하니까 허송세월 산 것 같고 후회도 되면서 이제 안 그러면 되지. 아직 기회가 있어.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 20대 중후반이고 아직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고 괜찮잖아. 다스리다 보면 그래도 나이를 안 먹는 게 아닌데 그동안 헛살았나 싶고 현타도 오고 이제라도 돈 모으려고 아등바등 너무 힘들고 후회가 되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의 병 때문에 번아웃 오고 무기력하고
이런 내가 싫고 살기 싫고 점점 약한 소리 하게 되고 죽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그냥 마냥 나약한 사람의 소리인 것 같으세요? 말을 좀 빨리 했지만 진짜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인데 이것저것 하려 하니까 머리는 아프고 힘드네요. 전 당분간 쉬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만 어머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아직 괜찮으셔서 다행인데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보고 싶은 엄마도 못 볼까봐 너무 두렵고 마음이 아프네요. 별거 아닌 걸로 다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나약한 제가 점점 싫어져요. 나는 왜 남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마음이 나약할까? 죽어라 힘들게 돈도 벌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일하고 했지만 마음의 공허함 채우느라 돈 낭비만 많이 하고 후회되고 슬픈 남자들 뿐인데 오늘 정신 차려서 효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지쳐있어요. 저처럼 무기력하고 우울하신 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감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봐요. 전 이제 몸이 아파서 자러 가겠습니다. 중간에 자다가도 깼어요. 여러분은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끼니도 거르고 울고 이러면 몸이 약해지거든요. 밥이라도 꼭 챙겨주세요. 병드는 건 싫다. 몸도 안 아프고 마음도 이제 안 아프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또 일하러 나가야 되네. 싫다. 안녕. 조금만 더 자다 나가자. 늦게 출근하면 안 돼요. 억지로 머리 감고 억지로 나가야 돼. 피곤하고 종류가 아파서. 그게 사회생활이고 일이잖아요. 월급 많이 못 받았어. 이번에 유치원 낮아서. 그치만 전보다 많이 받았어요. 낼 게 있으니까 내면 또 돈도 많이 없는데 다음 달에도 다음 달엔 관리비 내고 그래서 또 돈도 많이 없겠네요. 다다음 달쯤 되면 또 낼 돈 내고 다다다음 달 한 4-5월 달쯤 되면 그나마 돈이 조금 풀릴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돈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전 답이 없네요. 제 인생이 너무 많이 우울해요. 여러분 제 영상 보고 우울해지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그쵸? 너무 힘들다. 안정적인 수입도